코드까지 해서 솔팅과 필터링 그리고 페이지네이션의 세 가지 기능 모듈들을 살펴봤더랬어요. 처음 이제 엘릭스나 피닉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여기 코드들이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코드 양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라인의 코드로 굉장히 좀 미래하다고 해야 되나요? 깔끔한 이런 상품 프로덕트 이 정도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까지 그죠? 데이터베이스까지 해서 이 정도 기능을 구현하는데 코드가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나 등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단한 줄도 쓰지를 않았어요. 안 쓰고 여기는 HTML 그죠? HTML 폼 어디 갔나요? 컴포넌트 보시면 HTML 요걸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걸 HEX 파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HTML도 아니고 엘릭스도 아니고 엘릭스와 HTML의 중간쯤 되는 이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프론트엔드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표현해요. 자, 했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방금 솔팅과 필터링과 페이지네이션 세 가지와 그리고 프로덕트 라이브 뷰 얘네 개죠. 네 개의 모듈. 거기다가 또 컨텍스트 모듈이 있었죠. 카탈로그라는 컨텍스트 모듈이 하는 역할이 뭔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덕트라고 하는 스키마 있었죠. 이 스키마가 하는 역할. 액도 체인지 셋. 액도 스키마예요. 그죠? 얘가 하는 역할. 그리고 폼이 있었잖아요. 이 폼들 각각이 하는 역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코드들은 완전히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파일 몇개 많지도 않고 그리고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학습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솔팅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다 반복되는 거라서 솔팅에서 적용된 패턴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했다고 상정을 하고 이번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여기 우리가 했던 전자동 무인은행의 코딩의 세부 내용 요 중에 이걸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해나갈 거예요. 첫 번째 이 중에 첫 번째 추가할 게 뭐냐니까 은행부터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기능과 보험 증권 기능을 추가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게 시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시장 새로운 아마존 혹은 알리익스프레스 요거 독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이 ABC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ABC 뱅크가 가격을 추천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가격을 조정하고 잘 팔리는 상품들은 가격을 올리고 잘안 팔리면은 가격을 내리고 그죠. 그리고 고객들은 세계 전역의 상품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고 요걸 먼저 구성을 할 겁니다. 요걸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부터 진행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요세개 정도만 더 구성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세 가지. 첫 번째는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등록하는 거. 요걸 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가격을 좀 이걸 좀 나눠서 하죠.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등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ABC 시스템이 가격을 추천하는 것. 그죠? 각 상품의 적절한 가격을 추천. 그리고 시스템이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매량 혹은 또는 수요를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 실시간으로 반영. 가격 결정이라고 해야 되겠네. 결정. 그죠? 요걸 구성을 하고. 이게 되면은 우리 각각 될 때마다 여기서 다 이제 공표를 할 겁니다. 이 코드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제로가 될 것이고 이것도 O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표시를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자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등록하고 등록하면은 등록자 혹은 사업자죠. 이거는 사업자의 아이디가 상품에
자동으로 삽입된다 그래야 되나요? 삽입 혹은 부착.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품을 등록했는지는 그 사업자 그 등록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뭐 팔 게 있으면 팔 물건을 올리면은 내가 누군지가에 대해서 그 정보가 그 상품에 딱 자동으로 부착이 되도록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할게요. 그리고 적절한 상품에 적절한 가격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그죠? 어디서나 상품을 올릴 수가 있죠. 전 세계 어디서나 혹은 누구나 상품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면은 등록하고 그것이 이제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각국의 통화, 각국 통화와 그리고 금, 은, 돈 같은 SC죠. ABC, ABC로 표현. 표시되도록 구성합니다. 그죠? 한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만원짜리 상품을 등록했다. 이걸 내 상품을 스웨덴에서 본다 그러면은 스웨덴의 프랑인가요? 스웨덴의 프랑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 스웨덴 화폐로 표시가 되던 한국 원화로 표시가 되던 아니면 금 0.1g으로 표시되던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ABC라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통화.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아닌 보편 통화, 달러나 금, 금이 아닌 보편 통화를 구성합니다. 통화를 구성해 볼 거예요. 이 보편 통화가 ABC. 예, 그래서 우리 ABC 뱅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것도 이번 다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안도 중요하겠죠. 보안이라고 한다면은. 해킹 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거래를 입증할 전자 서명 그리고 보안 시스템 암호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암호화 시스템도 같이 합쳐야겠죠. 요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니까 그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단계로 바로 또 물류 네트워크도 한번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멋진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의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장소에서 스웨덴의 구매자까지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죠? 이건 머신러닝 부분이에요. 머신러닝 부분인데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 이번 시스템에서 목표하는 부분은 뭐냐니까 목표로 해야 되나요? 코더의 목표. 목표는 간단해요. 전 세계의 모든 그러니까 도소매를 자동화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게 도소매 업체를 다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그러게 되네. 가상의 목표, 코딩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 세계 수천만 유통업자, 유통업체, 도소매를 말하는 겁니다. 도소매를 모두 자동화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상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상정을 해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